자, 이사주는, 이사주 당사자가 자기 사주를 들고, 하여튼 자기 말로는 뭐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더해가지고 한 100군데의 사주를 봤는데, 사주 좋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가 너는 사주가 안 좋으니까 뭐 팔아야 된다 해가지고 뭐 절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평생 사주가 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나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회적 역량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전혀 사주가 안 좋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나이가 41살인데 재산이 한 30-40억 될 거예요. 30-40억. 뭐 크게 뭐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어요.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산 받은 것도 없고, 물론 자기가 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뭐 좀 잠깐 융통하고 한 거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갚았고, 융통은 뭐 자금 융통이나 이런 건 좀 부모님이 좀 뭐 이렇게 빌려주는 개념이었지, 그걸 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모든 걸 다 부모님 물려받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내 사주가 이게 진짜 어떤 것인가, 운명이란 게 있는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조금 사주 공부를 했어요. 조금 사주 공부해가지고 자기 사주를 볼 수 있나요? 못 보자, 못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인터넷 그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가 저를 알게 됐어요. 저를 이 선생님한테 가면 자, 내 사주를 정확히 좀 알고는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딱 적어놓고 제가 첫마디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 사주 좋다. 사주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상담할 때 그러거든요. 어떤 일로 오셨냐. 제가 이 사주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걸 쫙 그냥 얘기를 다 해요. 당신 성격이 어떻고, 당신 살아온 흐름이 어떻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고, 현재 어떤 상황이 처해져 있고, 다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질문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질문할 것까지 선생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질문 없습니다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좀 까다로운 분들은 또 이것저것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 저는 감수를 하죠. 그랬던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사주 감정을 받고, 그날부로 제가 선생님한테 이 공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개인 지도 할 거냐, 그룹 지도를 받을 거냐, 그랬더니,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룹 지도 시간을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 지도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약 한 1년 한 몇 개월 제가 가르쳐 줘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말이죠. 고가서 공부를 하고 간 사람입니다. 지금은 바이오벤처 쪽에 상당히 선두주자입니다. 그게 이제 살균이 있고요. 멸균이 있어요. 살균은 균이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이고, 멸균은 아예 균 자체를 거기 서식을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것은 살균이 아니라 멸균 기기에, 그래서 예전에 사스라든가 메르스 같은 그런 그 상황이 왔을 때 이 친구가 만든 지금 장비가 있습니다. 그 특허도 받고 해가지고 그 장비를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선생님, 제가 서울경제신문에 신문 났어요 그러면서 전화도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 사주를 갖다가 내가 한번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해도 되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주를 공개를 합니다. 자, 이 사주를 대체적인 사람들은 안 좋다고 그렇게 보지요. 그렇지만 사주라는 것이
제가 항상 이 격국을 얘기랑 논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엄격한 논리에 입각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과 논리에 입각하면 거기 대입해서 괜찮게 떨어지면은 괜찮은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넣으면 최소한 중류층 이상 사주가 된다 하고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주를 이제 통변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사주가 왜 사람들이 안 좋다고 보느냐면은 비견급제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비급이 너무 강해서 재성이 작살난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신강신약의 사주강법으로 대입을 해서 보면 이런 사주는 큰일, 사업하면 큰일 나는 사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격국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신강하다 하더라도 강약을 본다 이거야. 강약을 봐서 또 어차피 이 사주는 양인격인데 양인격은 어차피 신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신강한 것을 어떤 식으로 그 조화를 이루면서 양인의 그 특성을 누르고 있느냐를 잘 살펴보면 얼마든지 이 사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고 그냥 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와 이 전부 지금 수가 너무 왕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이 사람 거지다. 그래서 저 사업하는데 그랬더니 사업 당신은 절대로 크게 하면 안 되고 구문가게 정도면 하면 모르지만 사업 조금만 크게 하면 당신 다 쫄딱 망한다고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이제 양이들이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한번 가보자 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재산도 있고 집이 두 채인가 그래요. 그리고 뭐 아파트인 공장도 자기 명의로 하나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재산 상태가 좋아요. 좋고 지금 사업도 나름대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내 운명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한 궁금증 이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게 된 동기가 거기서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임수가 좌우에 태어나면 양인격인데요. 양인격. 자, 양인은 반드시 양인이란만 있습니다. 형이 가는 양인이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개수가 개월에 태어나면 이것도 급제고, 이것도 급제지만, 이런 경우는 월지급제격이란 말을 붙입니다. 월지급제격. 근록격은 양간도 있고, 음간도 다 있습니다만은, 양인격은 오로지 양간만 양인격이라고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양인격의 성격 되느냐, 타격 되느냐, 성격 요인. 성격 요인을 우리가, 성격은 어떻게 되면 성격이 되느냐. 자, 양인격, 월지급제격, 근록격은 워낙 탈자가 심합니다. 재성을 극하는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용신이 일반적인 내격에서 용신이 한 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용신을 반드시 두 개를 채용해야 돼요. 한 개만 있는 것은 준성격, 두 개 다 있는 것은 성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양인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관사를 용신한다. 일단은 눌러놓고 시작하자 이거야. 자, 두 번째는 양인의 힘을 빼는 재성을 용신합니다. 재성. 내가 극해야 되니까 또 힘이 빠진다 이거야. 세 번째는 또 힘을 빼는 슬기하는 식상을 용신합니다. 자, 네 번째 용신은 뭐냐면 인성이에요. 자, 이렇게 신강한데 또다시 인성을 용신하느냐 이거야. 참, 그렇죠? 우리가 억부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성을 절대 용신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나. 그렇지만 격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제가 고수에 찾아보면은 엔문원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성은 뭐냐? 인성은 어머니 같은 품성이다. 그래서 이 양인의 포악함을 어머니 같은 품성으로 달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랜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인성이
양인을 더 포악하게 만드는 생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양인을 달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포악한 짓 하면 안 된다. 너는 모성애적인 개념에서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1차 용신입니다. 자, 이게 1차 용신이 될 수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1차 용신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꼭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구난방을 하다 보면 사주를 못 봐요. 자, 간사를 용신할 때는 첫째, 간사는 두 개가, 이제 2차 용신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인성이 들어가요. 자, 이것도 역시 뭐냐면, 양인의 포악함을 누르면서 관살로서, 포악함을 달래면서 관살로서 누른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어찌됐든 양인의 포악함을 꼼짝 못하게 찍어 누르는 것은 관살이기 때문에, 이 관살을 보호한다는 개념, 인성이 보호한다는 개념으로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이때는 재성이 없어야 돼요. 실컷 없을 것. 실컷 인성을 용신한다고 갖다 놨는데 재성하고 싸워버리면 결국은 뭐냐? 용신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성을 용신합니다. 이때는 인성이 없을 것. 아, 인성보다는 식상. 재성이 관사로서 양인의 포악함을 누르는데 재성으로서 양인의 일간의 힘을 빼고 관사를 도와주는 거, 재생사를 하는 개념으로 편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양인격밖에 없습니다. 월지급적격, 근로격도 편간을 쓸 때는 조심스러운데 그거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한번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편간은 월지급적격, 근로격에는 못 쓴다. 예. 그렇지만 인성을 용신할 때 살인상생 개념으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식상이 있어가지고 관사를 깨버리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관사를 깨버리면 예. 이 재성은 식상을 컨트롤 늘 식상한테 너 이러지 마 이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식상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인성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그대로 그냥 관사를 공격하면 결국은 용신하려고 갖다 놨는데 서로 상승되는 것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서로 상승되는 것은 안 된다. 자, 재성을 1차 용신할 때 2차 용신을 뭘 하느냐? 여기 있죠? 자, 이거 교차하면 돼요. 관사를 한다. 관사를 정간이나 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도 식상이 없어야 돼요. 하여튼 관사를 쓰려고 할 때는 식상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식상. 자, 여기는 또 뭐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관살 있으면 안 된대 그래요. 관살 없이 식상. 그래서 식상의 힘을 빼서 재성을 도와주고 또 일간이 재성을 극하느라고 힘을 빼고 해서 양인의 힘을 그냥 최대한 뽑아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식상에서는 식상만 강해도 성격입니다. 그래서 양인격에 식상이 많다. 그러면 그 자체로 성격이다. 용신이 없어도. 1차 용신만 있어도 돼요. 이때는. 식상이 강하냐를 잘 보셔야 돼.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너무 강한 것은요, 억누르면은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났는데 물로서 끌 수도 있지만 화신토로서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토로서 덮어버리면 불은 그만 꺼져요. 그래서 식상만 강해도 그대로 성격으로 친다 이거예요. 근데 식상이 약하면 두 번째 재성을 쓴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죠. 여기 재성을 쓰고 식상을 쓰든가 식상을 쓰고 재성을 쓰든가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의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관사 혼잡. 양인격에도 관사 혼잡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상 플러스 간사 분잡이나 혹은 중살 편간이 두 개입니다. 중살되는 것은 편간 하나만 달려도 간사 분잡, 중살은 간사 분잡으로 보시면 돼. 사주로 보실 때. 그래서 편간을 하나 날리면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 남으면 그거는 정간구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사주는 그렇게 판단한다. 자, 인성을 용신할 때는, 자, 보세요. 첫째는 관사를 하죠. 자, 인성할 때 관사를 썼어요. 자, 두 번째는 상관도 썼다. 상관 비행구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는 드물게 재선도 씁니다. 자, 이때는 재와 인이 떨어져요. 그럼 여기도 다해도 인성을 쓴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인성. 자, 이거는 좀 조금 조심스러운데, 재와 인이 떨어져 있어야 인성으로서 양인의 흉폭함을 달래고, 재성으로서 양인의 힘을 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경우도 거의 성격된다. 자, 그럼 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준성격, 둘 다 있을 때 완전 성격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사주는,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여지 없는 양인격인데, 양인격인데, 정제가 투관되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이 투관되어 올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1차 용신을 정제로 잡았다면, 1차 재성을 잡았다면, 2차 용신이 식상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간사 없이 식상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이 사주는 그대로 성격됐다. 이거예요. 그쵸? 단, 우리가 인묘가 공망입니다. 식신이 공망 맞았던 게 좀 그렇긴 하고, 또 두 번째로 지지에서 식신의 장기 통근처가 기반되고 그랬어요. 그런 면도 있지만, 어찌됐든 구색은 갖췄다 이거야, 구색은. 구색만 갖춰도요, 기본적인 구색, 모양새만 갖춰도요, 기본은 다 살아가요. 기본은 다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결국은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 사주 같지만, 우리가 격국에다가 대입을 딱 해보니까 성격된 사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성격된 사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사주에는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물이 얼어버렸는데, 조가 시급한데, 조를 누가 해주고 있냐? 정화, 사화가 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정제가 지지에 자기 급제, 제왕지에 통근하고 있어. 바로 직선거리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밑에서 통근하고 있기 때문에, 재성이 대단히 강하고, 이 자리가 결국은 뭐냐면, 부모 자리에요, 부모. 혹자는 이걸 할아버지 자리를 하는데, 제가 누차 설명을 했죠?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자리를 얘기하고, 이걸 할아버지, 아버지, 나와 배우자, 자식으로 보는데, 그거는, 물론 고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바뀌면 그 바뀐 대로 적용을 달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 학문이 나올 때만 해도 3대가 한 집에 같이 살았어요. 지금은 할아버지의 영향이라는 것은 같이 살지 않으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부모의 영향이기 때문에 저는 연간을 부모에 빗대 가지고 부모에 적용시켜서 감정을 해보면 적중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거의 궁으로 볼 때는 육친으로 보는 게 아니고 궁으로 볼 때는 이 방법도 굉장히 잘 맞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가 절대적인 이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다. 더구나 격궁용신과 조용신이 같이 간다 이거예요. 같이 간다. 격궁용신과 조용신이 서로 어긋나면 그 사람이 인생이 갈등이라고 그랬죠, 제가. 네. 그래서 같이 간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럴 때, 이 해대운에는 이때는 안 좋아요. 왜냐면 해대운에 사화를 껐어요. 사화를 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수술도 받았어, 수술도. 네. 그래서 건강이 안 좋게 돼 있어. 자, 경대원 이런 때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을, 경대원에도 결국은 뭐냐면, 용신, 2차 용신을 날린단 말이에요. 2차 용신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인성이긴 하지만 이때도 별로 뭐 자기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고 그래요. 자, 술대원에 오니까 이때부터 좋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정화가 통근처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또 조우도 합니다. 자, 조우가 조우를 잘하는 지지에서 화조우를 잘하는 것은 충거를 듣게 만드는 조우는 술토, 미토가 잘하고요. 그 다음에 더운 거를 시원하게 만드는 것은 진토, 축토가 잘한다 이거예요. 특히 진토가 화치성용이라 적천수에 화가 치어나면 용을 타라. 용이 진토거든요. 그래서 이 진토가 대단히 조우구실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우도 되면서 1차 용신의 통근처가 만들어지면서 좋았다 이거예요. 네, 이때부터. 자, 기대원에 오니까 이때는 정관이 왔습니다. 자, 정관이 와가지고 식신하고 학거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대운에서 오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데, 대운에서 오는 이거 합을 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합도 하고 충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정관이 식신한테 묶였다 하더라도, 이 사주에서는 정제라는 용신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해 유학을 갔던가 했을 거예요. 자, 유대원에 왔어요. 유대원에 오니까 사유합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이게 또 천을기도 되네. 임수의 천을기도 됩니다. 그래서 사화가 천육합 합니다. 자, 여기서 인성이 강해지고, 크게 문제가 없다. 자, 무토대원에 오니까 이때는 편간운인데, 여기 보세요. 간살에 재성을 용신한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간목이 무토를 그걸 하려고 하나, 이미 지지가 기반돼 버려가지고 간목은 무토를 그걸 못해.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정제가 편간을 향해서 이 왕성한 임수를 눌러주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때도 좋은 운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때 사업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때 사업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신대원에 내려와 있습니다. 신대원에 내려와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신대원은 지금 삼합을 하면서 지금 겁재가 비겁이 대단히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이때는 사업은 확장을 하지만 지출이 많아진다.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건 각오해라.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투자해라. 투자. 돈 버는 대로 지출이 많아지니까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딴 데 쓸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R&D 정말 연구개발하는 쪽으로 그냥 계속 투자를 해버리라. 투자. 이때는 네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동안 자기 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서 언제 뽑아먹어야 되느냐? 이 정대운에 뽑아먹어라. 정대운에. 자, 이 사주에는 정화가 임수화가 합을 했는데, 이 경우는 천간에 이 임수의 힘을, 임수가 날뛰는 것을 정화가 묶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정의 한목으로 묶어줬다고. 자, 간하고, 이게 재격일 경우에는요, 재격일 경우는 파격인데, 양인격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격에 따라서 파격이 되고 파격이 안 되고 하게 되는데 재격이면 격이 제가 비겁하고 합을 해버리면 파격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주는 양인격이기 때문에 불편한 양인 하나를 그 비견 하나를 정제가 묶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는 미대운, 병대운, 오대운 거침없이 좋아집니다. 지금 다 이때 전부 좋아진다. 그래서 당신은 신대원에 너무 올인하고 뭐 안 된다고 해서 고민할 거 하나도 없고 이때부터는 그냥 승승장구하게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대원에는 여러 가지 장비 개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기 말로도 지금 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사주가 대단히 별 볼 없는 사주 같은데 우리가 격국에 어떤 전체적인 딱 매뉴얼에 대입을 해서 딱 보면 성격된 사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성격된 사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의 인생도 성격된 인생으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제한테 1년 몇 개월 공부했어요. 격국부터 격국도 다 공부하고 심지어는 뭐뭐 뭐
뭐 택일법까지 다 공부하고 이제 마스터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는 자기가 앞으로 울로라든가 또 이런 것은 이제 자신감 있게 진행할 수 있겠다 하고 저한테 이제 가끔 전화도 오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주를 만났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이러한 격국의 원칙에만 입각해서 판단하시면 실수 없이 감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